16살 가은이는 지적장애와 함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위와 비를 막아줄 수 없는 환경들이 할머니와 가은이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7살 성준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오래되고 낡은 흙집에 살고 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성준이에게 야외 화장실의 불편함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척추가 불편해요. 할머니처럼 허리가 굽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완전히 허리가 X자로 됐어요. 병원에 안 댕긴 데가 없어요. 저희도 뒤처리도 못하고 아직까지 머리도 못 감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화장실은 가는 게 너무 불편해요. 창문을 못 열어놓으니까 답답하고 겨울이면 춥고. 지난 겨울에도 한 보름 정도 물을 사용 못했어요. 화장실도 별로 깨끗하진 않아요. 큰 고무 대야에 물 받아가지고 데워서 쓰고 그렇게 했어요. 성준이는 아산에서 자기 엄마하고 아빠하고 살다가 가정에 조금 오신 애로사항이 있어서 애들이 참 제일 불쌍해요.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진짜 몰랐죠. 내한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닥쳤나 싶고. 나이는 7살인데 소대변을 분간모하고 언어장애가 있어가지고 말은 못합니다. 화장실하고 이 모든 게 분리대가 있으니까 여름에는 좀 덜한데 겨울 되면 안 나가려고 그래요. 비오는 날이 더 힘들고 불쌍해가 같이 울 때도 있고 그래도 밉다가 또 예쁜 짓 하면 예뻐가 안고 웃고 또 울기도 하고 그래서 삽니다. 내가 지금 현재는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도 힘든데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마음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아무도 위안을 주지 못하는 나만의 공간이 집이라는 것이잖아요. 쉴만한 곳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가은이한테는 힘들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진도 찍어가고 그랬어요. 제가 가는데 할머니 왜 그래 가다를 그래 고마운 사람들인데 네가 밤에 화장실 가기가 힘이 든다고 해준다. 네가 나중에 크면은 그런 사람 저는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그 힘든 사람 도와주고 그래 살아야 된다 가면서 그랬어요. 그렇게 할머니 알았어 가면서 그래요. 환경이 달라지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에요. 힘들었던 일상 속에서 가은이와 성준이 가족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뭐라 말할까 날아갈 정도지. 너무 예뻐요. 미래를 생각해서 너무 좋아요. 우리 집 휴식 공간이 너무 좋아서 깔끔하고 좋고 창문도 해놓으니까 좋고 화장실도 비대도 하고 우리 가은이가 뒤처리를 하니까 제가 조금 좀 편하니까 그것이 제일 좋고 어머 나한테 이런 행운이 있을 수가 있을까 너무 고맙고 너무 방송해서 내가 진짜 몸둘 뻔은 모르겠더라고. 이렇게까지 잘해줄 줄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주방이고 도배고 다 해주니까 진짜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할아버지 이제 밖에 안 나가도 돼. 그러면서 좋아해요. 욕실을 만들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도배도 해주시고 욕실 가서 직원들이 샤워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할머니 오늘도 시끄러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런데. 성준이네 집은 낡은 창고를 화장실로 변경하고 안방과 화장실을 연결하여 실내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체하였고 주방 싱크대를 새 것으로 바꾸고 벽지, 장판 등도 새롭게 깨끗하게 교체했습니다. 가은이네 집은 낙서로 가득했던 벽지를 환하고 깨끗하게 추위를 막지 못했던 창문은 튼튼한 창문으로 낡고 녹슬었던 문은 깨끗한 새 문으로 교체하였으며 화장실에 비대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가은이에게 깨끗한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강양은 복 받은 동네예요. 왜 우리 포스코 같은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좋은 환경도 만들어주고 세계 속에서도 뭐 좋은 일을 하지만 작은 동네 장애인 가족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후원을 해주는 분들은 진짜 고마운 분들이다. 받아보니까 진짜 좋은 사람들이고 좋은 회사입니다. 훌륭한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같이 이렇게 힘든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좀 도와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